이제 선박도 친환경 시대.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선박 건조부터 역사와 전통이 녹아있는 벼루 제작까지 과거부터 미래를 책임지는 기술을 지금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부산광역시. 이곳엔 어떤 기술이 있을지 궁금한데 한 남자가 바라보고 있는 건 딱 봐도 엄청난 크기의 철제 구조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왔더니 뭔가 철로 된 구조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다 뭔가요? 아, 이건 저희가 만든 블록들입니다. 블록이요? 네. 설마 우리가 아는 블록? 아, 아니에요. 저희가 이 블록으로 뭘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아, 볼 수 있어요? 그러죠. 가보시죠. 저희가 블록으로 만든 게 바로 저겁니다. 거기요? 기술자가 가리킨 곳엔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의 대형 선박이 한 자리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컨테이너, 화학 운반선, 그리고 카페리 등 여러 가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 여객선은 물론이요. 일반 여객, 각종 화물선까지 다양한 선박들을 건조한다는 이곳. 그런데 블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게 블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블록들은 큰 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로 나눠 놔서 따로따로 만드는 게 블록이라고 하고요. 저기 하나 다 모여서 큰 배가 되는 겁니다. 대형 선박은 한 번에 만들 수 없기에 그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블록을 층층이 쌓아 올려 선박을 제작한다. 지금부터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가보시죠. 선박에 필요한 작은 부재들을 용접하는 소조립과 중조립, 대조립을 거쳐 하나의 커다란 블록이 완성되는데 저희는 LNG를 연료로 해서 배가 갈 수 있게 하는 LNG 추진선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하는 일반 선박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큰 문제였는데 하지만 기술자는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연료유 자체를 이제 벙커 CU하고 선박용 디젤 오일을 썼기 때문에 기존 엔진인 경우에는 황화물하고 질소화물이 다량 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LN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가장 까다로운 0.1% 이하 규제가 이미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엔진에도 친환경 기술인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적용해 선박을 운영하고 있단다. 디젤 엔진의 기동 방식은 피스톤이 압축과 폭발을 일으키면서 배기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가스가 여기 보시는 이 장치에 모여서 선택적 촉매 하는법에 의해서 질산화물을 최대한 저감시켜서 보시는 이 배관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선박에 비해서 약 60%에서 65% 정도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앞장서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기존에 일단 냉기관은 그 이산화탄소가 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선형 제작에 따른 연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보이는 화면 같은 경우는 앞에가 그 선박의 앞부분, 그 다음에 선박의 뒷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전진을 할 때는 그 선박의 앞부분에서 저항이 많이 걸려서 지금 파형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는 아끼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 3D 모델링으로 배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최적화된 선형으로 배를 제작한다. 또한 선박의 필수 조건은 다름 아닌 화물 운송과 승객 안전인데 이에 딱 맞는 맞춤 기술이 있단다. 저희는 특별히 SRTP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SRTP는 Safe Return to Port라고 한쪽 축이 고장이 나더라도 한쪽 축으로 가까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바다에서 맞닥뜨리는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화물, 여객 운송이 가능해진단다. 앞으로도 환경과 안전을 큰 가치로 두고 보다 앞선 선박 건조 기술을 선보이고 싶다는 기술자. 친환경 선행 기술과 여러 친환경 장비를 반영하여 탄소 중립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중소형 선박 개발 및 건조에 더욱더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은 울산광역시. 그런데 입구부터 들리는 의문의 소리. 안으로 들어가니 망치로 돌을 사정없이 두드리는 기술자 발견. 너도 잘 갈리는 그런 돌이 됐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방금 돌한테 예. 올 갈아달라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몇 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몇 돌 아니에요? 예, 보시면 알 겁니다. 예. 그 답을 알려주겠다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맷돌이 아니라면 대체 뭘 만드는 건지 궁금한데.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건 먹인데요. 네. 나는 이 먹을 갈아주는 벼루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려 55년간 인생을 바쳐 벼루를 만들어 왔다는 기술자.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작업실엔 모양도 개성도 다양한 전통 벼루들이 가득하다. 오늘도 양품의 벼루를 만들기 위해 물색에 나서는데 좋은 벼루의 출발점은 바로 원석에 있다고. 수성암에 속하고 수성암 중에서도 이암이라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가 퇴적이 돼서 그게 오랜 세월 지압에 의해서 돌로 변한 거, 입자가 고운 돌, 분양 조각도 아주 정교하게 되고 먹물도 맑게 잘 갈아지고. 하지만 선별된 돌들 중에서도 좋은 부분만을 가려 쓰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이 소리로 찾아내는 것. 한 곳을 힘주어 반복해 두드리는 기술자. 그리고 잠시 뒤. 아, 금가서 깨진 거예요? 네, 금이 있던 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게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소리가 아까보다는 더 명쾌하지. 맑은 소리에 원석을 두드려가며 원하는 벼루의 크기만큼 다듬어주는데 도구는 망치와 정. 그리고 정밀한 다듬기 작업을 원할 땐 조각칼을 동원한단다. 반복되는 다듬기 작업은 55년 세월의 내공이 숨어있다. 바로 어깨 힘을 이용하는 것. 이 돌을 침착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신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여기란 말이야. 어깨 힘. 어깨에 미는 힘을 이용해 일정한 반동으로 작업을 반복하는 기술자. 요거는 이제 연면이라고도 하고 연당이라고도 하고 먹가는 부분을 물이 넘치지 않게 깊이 파내는 거죠. 먹을 갈아내는 부분과 먹물이 고이는 부분까지 정교하게 다듬고 나면 기본 모양의 벼루 탄생. 벼루로서는 이제 다 됐다고 보는데 매화 문양하고 여기 국화 문양을 놓을 것 같아요.
일반 벼루와는 가히 비교 불가한 기술자의 명품 벼루. 테두리 부분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양을 새겨낸다. 만드는 과정은 끝났고 이제 전체를 다듬어야지 이제 매끈하게 연마를 해야 돼. 매끈한 강도를 활용해 벼루의 표면을 문질러주는 연마 작업. 어라? 그런데 너무 거칠게 긁히는 것 아닌지? 목을 가려주는 이 바닥이 적당하게 거칠거칠해야지만 목이 갈리거든. 너무 매끄러우면 미끄러워가지고 목이 안 갈려요. 마지막으로 벼루의 표면을 보호하고 은은한 윤기를 내주는 섬세한 오칠 작업으로 마무리해주면 벼루가 완성됐습니다. 인과의 작업을 거친 전통 벼루가 완성됐다. 한평생 벼루를 만들어온 기술자. 그에게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숙원 사업이 있다는데. 문화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다가 누구한테 물려주고 가야지 되는 것이 나의 도리가 아닌가. 기능을 다음 세대에다가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우리의 소중한 기술. 그 값진 가치를 몸소 실현해 나가는 기술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